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김정자입니다. 큰 바다를 바라본 사람은 바다 이외에 물을 물로 여기기 어렵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하여 희화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원 캠퍼스에서 예술문화 전문가 과정 서법 예술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 같은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예는 성과가 바로 나오는 취미도 아니고 붓을 놓게 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부수 팔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면을 잘 운용할 줄 알아야 글씨에 맛이 있고 힘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예도 원칙에 입각하며 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본기만 숙지하신다면 붓끝에 재미를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붓이 손에 익은 뒤 차근차근 서법 공부에 늦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법 예술은 5000년을 이어온 동양의 미로서 모든 예술의 근원이며 인격 도야, 교양, 정서를 포괄하는 우리 문화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중국 서법을 초월하였고 일본의 서도를 능가하여 얽매임 없이 논의는 것이 한국인의 서예 감성입니다. 선의 예술로서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고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수혜 또는 수양의 방안으로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옛 고전을 토대로 전서나 상형 문자에 생각을 가미시켜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핵을 늘리고 줄이는 조형적 변화의 작업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우서첩 24절기력을 출판하였는데 서예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서예의 멋을 함께 체험 전승할 계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서예를 한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성취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초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부터 작가의 길까지 아낌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내심이 밑받침이 되면 즐거움이 되는 서예입니다. 서예는 잘하려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쓰려 하면 긴장이 되고 빨리 배우려 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붓을 놓게 됩니다. 글씨의 핵을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가 아닌 변화의 시선으로 다르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을 키우시게 되면 그 마음의 여유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서예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서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 수업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원 캠퍼스 예술문화 전문가 과정 서법 예술 한문서에 수강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